한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청춘 남자가 이제 빙의가 실려갖고 끌고 다니는 걸 봤는데요.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러 가고 또 만나고 재워놓고 또 만나러 가고 어머 저거는 도대체 뭔 좋아할까? 안녕하세요. 대왕데뷔 맘마 신궁입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네. 한번 드려볼게요. 네. 지금 뭐 돌아가신 분들 중에도 그렇고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그렇고 시집이나 장가를 못 가서 이제 외롭다, 외롭게 생활 마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흔히 뭐 청춘 빙의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은 따로 빙의가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실 말 그대로 자식 없이 간 영혼이잖아요. 그러면 제사밥을 누가 해주는 데가 없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똑같이 보듯이 시집을 가고 싶을 것이고 장가를 가고 싶을 것이고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알아달라고 어떤 집은 왜 홍기가 꽉 찼는데도 장가를 못 가시는 분이 있고 또 여자분들도 시집을 못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대대로 그랬을 때는 그 집에 이렇게 내력을 보면 훑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불쌍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근데 그 한을 풀고자 원을 풀고자 이제 후손들한테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자기가 따라다니는 빙의가 있어도 그걸 못 느끼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인간 자체에서 내가 그러는 줄 아는 거지. 저희가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구슬을 할 때 보면 그런 청춘 망자 이렇게 따라다니는 홍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저희 같은 데에서 영가 결혼식, 결혼식을 시켜요. 만약에 내가 제자인 내가 젊어서 가신 나의 조상님이 있어, 여자분이 있으면 상대 쪽에 젊어서 가신 남자분 나이대로 이렇게 맞춰갖고 사주를 보고 왜냐면 영가 결혼식을 시켜도 가서도 저승에 가서도 서로 이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마음에 들어야 사는 거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영가 결혼식을 이렇게 시켜보면 잘 사는 또 영혼들이 있고 또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럼 영혼 결혼식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간에 그런 좀 행동을 행위를 하면은 조금 나아지는 일반인이? 네. 일반인이 나아지죠. 선생님 그럼 실제로 그런 거를 당연히 보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제가 직접 의뢰해서 저도 그런 일을 했고 그런 굿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집에도 청춘이 있으셔서 돌아가신 거를 이제 알게 돼서 저도 해드렸어요. 그럼 제가 번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시집이나 장가를 네. 못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번 선생님 보셨을 때 있으신 것 같나요? 젊은 청춘에서 이렇게 끌고 다니니까 해가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해가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가를 가고 시집도 갔는데도 거기서도 또 이 안에서의 만족을 못하는 거야. 그쵸. 가셨던 분들도 그쵸. 예. 그리고 또 안 가셨던 분들은 계속 그의 행위를 하고 다녀요. 외로운 게 아닌데도 또 외롭다고 하는 둥 쉽게 이렇게 정착을 못해요. 그런데다가 이제 청춘에서 가셨어도 가신 성향들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청춘도 성격 따라가는 거죠. 한 여자 손님이 있었는데 청춘 남자가 이제 빙의가 실려갖고 끌고 다니는 걸 봤는데요. 하루에 한 남자 갔다가 만족을 못해.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또 다른 남자를 또 만나러 가고 또 만나고 재워놓고 또 만나러 가고 그러니까 어머 저거는 도대체 뭔 좋아할까?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무속에서는 그 영으로 해안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후손한테는 떨궈놔야 되는 영가들이지.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귀신의 노름을 받고 있다는 게. 근데 자기가 그랬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보따리를 풀러보면 다 과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모르고 그냥 일반인이 덮고 살 뿐이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선생님이 일을 하시거나 뭐 비방을 해서 풀어내면은 그런 것 성향이 좀 없어지나요? 많이 없어지나요? 이제 자기학이 날렸어요.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보내실 분 보내를 드리고 나면 조심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한만 풀어드리고 엄만 풀어드리면 되는데 네. 본인이 그거를 또 재미삼아 하면 가기 싫지 당연히. 그렇죠. 어딜 가고 싶겠어. 또 오지. 안 가고 싶지 나 같아도 안 간다. 돌을 왜 닦아? 내가 살아있었을 때 네. 못한 거를 제가 다 해주고 있는데 네. 내 몸이지. 보내드리고 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자중을 해야 돼요.